이런 때 없었습니다. 영화다, 영화. 네. 영화다, 영화. 가을이고. 아, 너무 감동적입니다. 야, 영화다, 영화, 진짜. 너무 멋지다. 바이크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아, 바이크 코스로 청풍호 강추합니다. 알프스를 뭐 하러 가냐고, 이렇게 혼자 갔는데. 요철 조수님, 아우, 괴테부야, 아우, 괴테부야. 자, 지금부터 전문 바이커들의 바이크 라이딩 경기를 지금부터 중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저 전반부에 예, 우리 저 김동규 선생님의 지시하에 2번 라이더 예, 전현무, 그리고 뒤에 3번 윤영배, 4번 양준혁, 5번 아, 기억이 안 나네. 누구야? 김태원, 6번 김국진, 그리고 라이딩을 안전하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맨 후미에는 이훈 선수가 라이딩의 후미를 맡고 있습니다. 야, 이거 죽여! 어? 야, 이게 채찍이야! 멋있냐? 예! 진짜로? 알았어! 멋있어! 마치 멋있다고! 야, 뒤져보니까! 야! 너 괜찮아! 너 되게 멋있어! 너. 멋있어! 자, 우리 김동규 선수는 얼마나 좀 달리고 싶을까요? 지금 뭐 20km로 달리고 있는데요. 휴식을 하라는 짓입니다. 자. 자, 이거. 형! 휴식! 아, 형! 어때? 이거 라이딩, 야! 남자, 자, 김PD, 김머니, 김미머니. 없어요, 물. 왜? 불안해서 죽겠어. 왜? 잠깐 타시고 물을 채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불안해. 너무 불안한 거야, 앞에서. 왜? 내가 불안해? 아니, 혹시라도. 우리 스쿠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와! 와! 엄청 늦게 오셨는데? 와! 아니, 스쿠터가 늦지 그럼 빠르니? 아니, 우리 스쿠터가 안 빠르니? 제일 많아요. 그렇죠, 후미가 네? 제일 할 일이 많죠. 그러네. 아니, 아, 훈아! 아, 훈아! 네. 훈아! 사진 하나 찍어 네. 아니, 선생님인데! 아니, 오늘 제대로 뒤치다거리 하시네. 네. 그, 훈아, 그것도 하나 찍어. 형 휴대폰으로 하나 찍어주라. 저 그냥 서울로 갈게요. 아, 서울로 가면 우리 다 데리고 와. 지금 속도 어마어마합니다.
기분 좋은 어마어마함이고요. 지금 주현 형님은 위기 상황입니다. 비서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헬리콥터들이 워낙에 멀어져가지고요. 네. 기름! 기름 넣자, 기름! 정말 매력있는...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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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살았다, 살았어. 아. 와, 게스트 스테이션,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브라보! 근데 다 어디로 갔어? 안 보여요. 아까부터 사람들이 말이야 너무 인정사정 밖에 없어. 자기네들이 바이크 타니까 그 바이크에 막 그 맛에 막 해가지고 우리를 가리켜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러면 난 그래도 형빈이는 우리를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여기가 사거리라 저로 갔는지 일로 갔는지 일로 갔는지 일로 갔는지가 물어볼 사람도 없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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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님! 형님! 어, 형빈아! 형님! 야, 너는, 야, 너는 경경님이랑 나랑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우리 길 잡아버렸어. 아, 길 잡아버리셨다고요? 직진, 그냥 쭉 직진하시면 돼요, 직진. 야, 기름 다 넣었다고 네. 먼저 가지 마. 우리 올 때까지 기다려. 기다릴 거예요.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형님. 야, 무섭단 말이야. 지가. 야, 왜? 무슨 형님인데. 길 잃어버리셨다고요. 아 길이 하나 바꿨는데 무슨 길 잃어버려. 그러니까 저 어디 웃으더라고요. 무섭다고. 아 무서울 거야. 너무 무섭대요. 어, 후리는 얼마나 후리 나는 후리가 걱정이야. 걔가 진짜 지금 걔가 지금 바이크 타러 왔다가 시야에서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시야에서 사라진도 길이 흉대잖아요 형님. 네. 형님은 되게 좀 경황되어 계시는데 지금. 얘가 참고 되게 좀 표정이야. 아니 선배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무식하게 요가받아요. 무식하게 요가받아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죠? 지금 막 차들이 어떻게 하고 옆으로 스쳐 지나가고 그걸 제가 카바하고 이거 전혀 모르시는 거죠? 아니 진짜로? 뒤에서 보니까 뒤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은 나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 길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려. 앞만 보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후니가 뒤에서 빵빵빵빵을 계속 들어주더라고. 근데 말들이 너무 많아. 말들이 너무 많아. 솔직히 이거 타면서 뭐 할 얘기가 있겠냐고. 아니 후니 형님 네. 표정 좀 피세요. 아 예. 예능이잖아요. 정말 예. 예능인데. 어, 유 씨가 벌써 홀쭉해졌네. 홀쭉해졌어. 대충 다 알았어. 안 되겠어요. 두 분 때문에 안 되겠어요. 대까지 모셔다 드리고 가야겠어요.